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냉장고 객석에 보면 먹다 남거나 오래된 케첩 있잖아요. 그걸로 이렇게 녹이 슬거나 아니면 이제 알루미늄 냄비나 라면 먹을 때 이걸 좋아하더라고요. 이쪽에. 그리고 이제 스텐 냄비 같은 경우 묵은 때 찌는 때를 닦아보겠습니다. 베이킹 파우더를 케첩하고 같이 좀 사용할 거예요. 여기는 20분 정도 케첩을 발라놔니까 많이 흘러내리고 대신 또 20분 뒤에 케첩 바른 데 20분 뒤에 세척해도 효과는 많이 보는데 조금 더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을게요. 그래서 냄비도 닦고 여기는 저기 라면 끓이다가 많이 오염된 부분이죠. 한번 요 안에는 뭐 그렇게 묵은 때가 심하지는 않았어요. 가스레인지 다음 부분이 많이 국물이 흘러내려갖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. 한번 살짝 해놨고 여기도 이렇게 그 케첩을 한 15분 전에 20분 전에 발라놨거든요. 이 부분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. 여기는 수저는 예. 케첩을 해놨더니 우유는 다 흘러내렸어요. 작은 비닐봉투에 애들이 뭐 밖에서 여러 가지 사 먹고 나서 그걸 잘 받아갖고 냉장고에다 푹 넣고 근데 그게 오늘은 다 썼어요. 이미 다 써서 유통기한이 지난 뭐 케첩도 도로도로 많이 있잖아요. 해볼게요. 이쪽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안에, 이 안에. 손이 좀 미끄러웠기만 한데, 안에 해볼게요. 케첩이 아직 안 녹아요. 중점적으로 닦아볼게요. 또 떨어진 케첩 파우더.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
이쪽을 먼저 또 수전을 닦아보겠습니다. 샬랄라 샬랄라. 어, 유난히 간특이 나죠. 이 간특 보시나요? 아주 뽀송뽀송하게 간특이 나잖아요. 한번더 베이킹 파우더로 한번더 마무리 지을게요. 어쩔 땐 케첩을 너무 많이 바를 때는 하도 정육적인 색깔이 나오고 벌게서 우선 일하면서 시각적으로 좀 그렇게 했어요. 알리우님보다 알리우님 라면 냄비보다 스탠팬이 조금 낫네요. 조금 낫고 가장 크게 효과를 본 것은 아무래도 여기 뽀송뽀송 강택이 나는 수전 수도꼭지가 가장 큰 효과를 봤습니다. 오늘도 청결하고 행복한 하루 됩시다. 고맙습니다.